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국내 상장사 675곳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신입 채용 규모는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G전자가 평택에 금형기술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대규모의 금형 전문 인력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 규모는 사무직과 기능직을 합해 최대 150명에 이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2기 대학생 인턴 19명을 채용해 각 부서에 배치했습니다. 예보는 지난 11월에도 전국 15개 대학에서 19명의 대학생 인턴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10년 고용창출 100대 기업에 축산물 종합처리장 주식회사 축림에 대통령 인증패를 수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잡투데이 주요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잡캘린더에서는 2주의 공채 소식 살펴보겠는데요. 그 가운데서 공기업 채용의 마지막 소식인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마사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채용 정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인사 담당 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은 면접 시 묻는 기업 관련 질문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학생 카페의 생생한 소식, 생생취업통. 오늘은 한국정책금융공사 논문 공모전 소식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투데이의 송상은입니다. 어제 하루는 연평도 폭격 훈련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시민들이 혹시나 하는 불안감으로 그런 불안한 마음 지니고 지내셨을 텐데요. 이 트위터를 통해서 전쟁을 반대한다는 열풍도 일고 또 시민들을 너무 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일고 있는 요즘입니다. 연말 분위기가 조금 뒤숭숭하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 조금 챙기시면서 나 자신만큼은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잡투데이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들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렸던 어깨를 오늘만큼은 조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월 21일자 취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경제신문의 소식인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화요일마다 직장생활과 관련된 기획기사 담고 있습니다. 역시 재미있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드립니다. 연말 정산의 시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세금 정산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연말 정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신문에 등장하는 우리의 주인공 김 과장은 얼마 전 팀장이 낸 기획 아이디어에 대해서 요즘 세대는 안 먹힌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후에 팀장이 눈밖에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개인 감정이라기보다는 업무적인 이유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 과장이 선택한 것은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팀장의 딸아이를 위한 곰인형을 선물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팀장은 아주 좋아하고 불편한 것도 풀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인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송년의 자리를 적극 활용하라고 신문에서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간 후에는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상사들 역시 한 해 동안 묵은 마음의 찌꺼기를 털고 새해를 가볍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화해를 잘못하면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화해를 시도하거나 앙금을 풀려고 한자리에서 오히려 감정이 격해져서 더 심한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주의를 해야 한다고 신문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중앙일보의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중앙일보에서는 새로 일을 시작한 엄마라는 기획기사 담고 있습니다. 그 다섯 번째 순서로 오늘은 대형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는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 전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캐셔 사원들은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대하는 그야말로 대형마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마트 3개사의 캐셔 인력만 합쳐도 15,000여 명으로 2006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부사원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분야인데요. 대형마트의 새일맘들은 오전 9시 15분부터 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밝은 표정으로 고객을 대하기 위한 웃음으로 조회를 마치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